자, 보면, 115페이지에 유닛 5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 문제입니다. 먼저, 대충 정리되어 있어요? 네. 템플릿? 아는 사람 한번 읽어볼까? 템플릿이요? 공지, announcement. The announcement says that 공지 하고, the woman disagrees, not agrees with the student who wrote the letter. 하나 하고, the woman 하고, 선택은 상관없어요. 네. 일단은 이제 1번부터 7번까지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1번은 The university decided that title, the announcement says that A and B.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는 The man or woman is against the student who wrote the letter. 선택 사항 공지는 The woman thinks that 혹은 The man thinks that the first option 혹은 The second option is better. 그리고 브릿지 들어가죠? 브릿지 뭐다? The man or woman 뭐? Agrees. 혹은 disagrees with the university's plan. 혹은 and she gives two reasons.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 1번 연결된 거.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second reason is that. To explain.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오늘은 지금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뭐라는 거냐. 여전히 지금 1번 하고 있는 거예요. Unit 5임에도 불구하고. 유닛 5임에도 불구하고 1번에 걸렸는 거 무슨 말? 우리가 일단은 7번까지 다 끝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그 핸드폰 보세요. 제가 보내드렸던 거. 다른 문제랑 다르게 지금 그 RC의 메인 아이디어가 1, 2, 3번으로 분리되어 있고 브릿지도 1, 2, 3번으로 분리되어 있죠? 왜 그렇다? 이게 이제 그 공지문, 리딩 내용 자체가 뭐 학교에서 붙인 공지문일 경우랑 학생이 학교의 정책에 대해서 뭐 했을 경우 어떤 본인의 의견을 올렸을 경우가 다르다라고 했죠. 예, 그래갖고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가 결정했다 이거랑 어떤 정책에 대해 학교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지하는 게 이렇게 달라진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지금 그 선택사항 공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선택사항 공지 같은 경우에는 뭘 하겠다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의 입장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 학교가 21세기를 지향하며 앞으로 저녁 8시가 지나면 지하 식당을 클럽으로 만들겠습니다. 와! 뭐 이런단 말이지. 그러면은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겠지. 자, 찬성하는 쪽 뭐라고 찬성할까? 어차피 애들 혈기왕성해서 클럽 가서 놀 건데, 클럽에 돈 벌어주더니 학교에 돈 벌어줘가지고 우리 학교를 더 부강하게 하자. 또 우리 학교가, 그 클럽 만들면은 주변에 사람들도 막 몰리고 해가지고 애들도 편입하고 1류 학교가 될 거다! 라는 주장을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반대하는 입장은. 야, 이게 지금 공부하는 학교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런 공지문 올렸을 때 선택 사항을 말할 수 있겠지. 그걸 본 남자나 여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퍼스트나 세컨 옵션 나왔으니까 뭐 클럽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뭐 있습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이번에 연결되겠다 이렇게 따지면. 지금 방금 설명드린 공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그냥 오픈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두 가지 보통 장점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에 대해 찬성 반대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3번의 선택 사항 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한다 쳤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총학생회나 이런 데서 이제 의견을 내겠죠. 어떻게? 찬성의 의견 혹은 반대의 의견을 내겠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무조건 그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라고 해놓고서 이게 찬성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전제하에 하자 혹은 뭐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고 두 가지 의견을 또 제시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찬성을 하는데 밤 11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두 번째는 어차피 클럽은 12시 그 이후가 불야성이니까 그냥 밤새 놀고 아침에 첫차 타고 가게 하자. 애들 젊은데 밤새 놀아라. 이렇게 그랬을 때 first option, second option 이렇게 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 결론은 이 task 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1번 잡는 게좀 어려워요. 결론적으로는. 왜? 이 지금 템플릿 자체가 3, 4, 5, 6번, 3, 4, 5, 6, 7번 이렇게 줄을 그냥 가는 거잖아. 뭐, the first reason is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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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xplain the second reason is that, 어쩌고, for example, 해놓고, for these reasons. So,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 때문에, the man, the woman agrees, 혹은 disagrees with the university's decision. 하면 끝나는데, 이제 지금 처음에 정리하는 게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15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 문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거냐면 1번 RC 메인 아이디어 2번 하고요. 2번 브릿지의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될 거야. 내용 파악돼요? 그래서 the man or woman is against the student who wrote the letter 그리고 and she gives two reasons.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 115페이지 계속 한번 가 봅시다. 자, 보니까, 일단은 의견 공지 문제 답안하기라고 지금 내용 나와 있어요. 뭐다? Reading 지문에 Reading 디테일이 The student letter or email 그러니까 정책이나 뭐 계획을 그런 파악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혹은 두 번째로 또 역시 리딩으로 writer's intention 그 글쓰는 의견 파악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리스닝에서 speaker's opinion 나오죠 화자의 의견 파악이다 이거 뭐냐 이제 규제에 충실하게 한번 가보니 이게 이제 그 task 2나 정책이나 계획을 공지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가끔 가다가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까 거기 뭐 학생이나 교수가 어떤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개인적 의견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그 의견 포스팅이라고 적으세요. 의견을 포스팅하는 그런 포스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견 포스팅. 자, 그랬을 때이 듣기 지문의 중심화자가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된다. 그러니까 학교의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가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다.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를 풀 때, 무엇을 누구를 찬성하고 반대하는가, 그거를 말하고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풀때 고려할 점. 첫 번째, 읽기 지문에서 정책과 계획이 뭔지 파악해라. 두 번째, 글쓴이의 의견과 요점을 파악해라. 글쓴이는 뭐 찬성하거나 반대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형광펜 치세요. 글쓴이가 정책이나 계획을 반대하게 되면 수험생은 더욱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요거 하이라이트. 왜? 거꾸로 나올 수가 있거든. 저 무슨 말입니까? 학교의 특정 정책에 있어서 글쓴이가 반대해요. 근데 말하는 주 화자가 그걸 또 반대해요. 그럼 말하는 화자는 학교의 정책에 찬성 반대? 찬성한다는 거. 그걸 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뒤집고 또 뒤집는 거야. 잘못하면은 분명히 이제 글쓴이가 학교의 정책에 반대를 한다 했는데 이거를 내가 그거는 학교 정책에 반대인데 그 지문 속에 그런 메인 화자가 그거를 만약에 찬성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학교 정책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찬성한다고 해놓고서 학교 정책을 찬성한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꼬이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꼰 거기 때문에 이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보면 그 3번 듣기 지문에서 화자의 의견을 파악하자. 어쩌고저쩌고. 그 example. 교수님이 편지 썼다. 어떤 대학 정책 반대한다. 어쩌고저쩌고. 남자는 교수의 의견에 반대한다. 남자는 그 정책에 결론적으로 뭐한다? 찬성한다. 라는 말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116페이지 한번 가보죠. 자, 그 116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자, 먼저 reading을 하셔야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얼마 될까? 이거 똑같이 45초 드리죠. 그 밑에다가 노트 테이킹 하세요. 잠깐만, 아직 초를 못 쳐고 있어. 자, 노트 테이킹 준비. 그 밑에 노트 테이킹 미리 되어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시작. 오케이. 갑니다. 노트킹. Exercise 1. So, what do you think? Having food and parties in the classrooms sounds like fun, doesn't it? Actually, I'm not too thrilled about what Carol is saying. Why not? Don't you think eating will help students do better in class? But the problem is, if we eat food in the classrooms, the eating sounds are going to be really noisy, and I think it will bother a lot of other students. Just think about it. Munching on chips, drinking soda, and crumpling paper? Other students won't be able to concentrate or listen to the professor because of the noise. Oh, I see what you're saying. I guess Carol never thought about that. But what about the parties at the end of the year? Won't they make classes more fun? That's the other thing. Honestly, I don't think it's appropriate to have parties on the last day of class. How come it's not appropriate? It's not appropriate because we're supposed to review for the final exam on that day. I mean, professors usually talk about the final exam and answer students' questions on the last day. You know, we really won't be ready for the final if we just have a party. Hmm, you might be right. Question. The man expresses his opinion regarding the student's letter to the university. State his opinion and explain the reasons he gives for having that opinion. Okay. 30초. 준비. 시작. 말을 준비하시고 30초. 자, 1번 갑니다. 레디? 고! 1번이요? 다시! 1번이요. 이거 1분짜리잖아. 지금. 테스트 1번만 45초고 나머지 3개 다 1분이에요. 자, 시작. The university said
Eating snacks during class is restricted. Carol is against the university because eating can concentrate better and he thinks the classroom party at end of the year should be done. But the man is against the carol because eating snacks during class should be noisy to the students and having classroom party at end of the year should be bad because they have to. 네, 이놈 죄를 알렸다. 진짜 안 했죠? 왜냐면 이게 시간 맞춰서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자, 같이 보죠. 일단은 116페이지. 그 리딩 짐은 이제 해결부터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타이틀이 중요하죠. 타이틀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university should allow eating in the classrooms 라고 되어 있네요. 대학교는 뭐 해야 된다? 학급에서 먹는 걸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취식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 라는 거였고, 전체적인 형식을 보세요. 형식. 자, 형식이 어떻다? 이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먼저 1순위를 봐야 될 것이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봐야 될 것이 형식이에요. 얘는 지금 보니까 regard Carol Redwina 라고 돼 있으니 이건 뭐예요? 이거 편집글이죠? 편집글이나 혹은 뭐가 되겠어? 어떤 뭐 공지문을 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갖고 올린 게 될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캐롤 리드위나가 뭐 학교 교직원인지 학생인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이제 통해서 갈 필요는 있겠네요. 그러면 처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The food and beverages have always been restricted during class. I, for one, am strongly against this. 그거 하이라이트 쳐주세요. 교재 116페이지에 하이라이트. I, for one, am strongly against this. 정확하게 학교의 정책에 뭐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And think that we should be allowed to eat. 자, 보세요. 일단은 첫 문장이 뭐다? restrict 됐는데 나는 반대한다 해놓고 we should be allowed to eat. 이것도 underline.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허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there are a few reasons which I will mention. First, eating in the classroom can help students concentrate better.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first, 그 자리에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first 부분에 동그라미 무슨 말이냐? 말씀드렸지만은 토플은 숫자 뭘 좋아한다? 일이요? 일을 좋아한다. 토플은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유가 우리 라이팅도 리즌 두 개 쓰죠? 이 스피킹에서도 이유가 두 가지씩만 꼭 나오고 나중에 뭐 태스크 4 렉처에서도 이유가 사례가 두 가지만 나온다. 거의 다 두 가지만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연히 얘가 지금 학교의 정책에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하겠네. 그죠? 네. 그래갖고 first 나왔고 eat in the classroom can help students concentrate better. 어떻게 더 잘 이제 집중하는데 뭐 한다? 도움을 줄 수 있다. 배고파요. 공부 중에. 그래서 먹는 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Another thing is that. 그것도 마크해 주세요. Another thing is that. 이게 뭐를 보다? 두 번째 리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The university should let us. 대학교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허용해야 돼요. Have classroom parties. 뭐 학급의 파티를 가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At the end of the school year. 그러니까 이제 그 학기 말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왔으니까 Why not eat food and have some fun on the last day? 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용 챙기고 있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진 상태에서 리스닝 부분을
보셔야겠습니다. Listening. Exercise. 1. So, what do you think? Having 아, 잠깐. 그 밑에 요거 지금 채워갈 필요는 있겠네요. 어디? 세부사항 1번. 1번 뭐가 되겠어요? 지금 리딩 내용 요약할 때 concentrate. help concentrate 뭐라고 내용 챙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lassroom party. 예. 네, class party.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뭐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내용 한번 챙겨 보겠는데, 일단 화제 의견에 지금 남자가 메인 화제였어요, 여자가 메인 화제였어요. 남자가 메인 화제인데 M이라고 적어 놓고 X라고 돼 있는 거. 이건 확실하죠? 네. 이 말이 뭐다? Man이 X다. 남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편지요. 편지가 아니라 글 쓴 일을 반대하는 거지. 네. 그죠? 네. 글 쓴 일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글 쓴 일을 반대한다는 거는 뭘 반대하는 거예요? 대학교 찬성. 음식 먹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지. 네. 그죠? 음식 먹는 걸 반대한다는 건 꼭 무슨 말이에요? 학교의 정책에 뭐 한다? 찬성한다는 거지. 이거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세요. 글쓴이를 반대, 음식 먹는 거 반대, 정책에 찬성. 이렇게. 학교 정책에 찬성한다. 결론적으로. 자, 그럼 이유가 이제 나오겠네. 자, 이유 한번 가보니까. Food and parties in the classrooms sounds like fun, doesn't it? Actually, I'm not too thrilled about what Carol is saying. What Carol is saying. 자, Carol이 말하는 것은 I'm not really.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그렇지 않대. Why not? Why not? Why로 물으면 누구다? 그 사람은 절대 그림자죠. 네. Why로 물으면 그 사람은 절대 메인 화자가 아니다. Don't you think eating will help students do better in class? But the problem is The problem is 지금 어떤 준비하고 있어요? 시동 걸기. 예, 이유 1번을 말하고자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If we eat food in the classrooms, the eating sounds are going to be really noisy. Okay. 자, 1번의 빈칸 좀 채워지죠? The eating 보다 really noisy 챙겨지겠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 근거가 이제 계속 나오겠네요. 어떻게? And I think it will bother a lot of other students. Just think about it. Munching on chips, drinking soda, and crumpling paper, other students won't be able to concentrate. Or okay, 자, won't be able to concentrate.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구체적 근거. 네. 구체적 근거로 뭐라고 적용되겠다? Concentrate.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다. 라고 내용 챙기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내용으로 뭘 볼 수 있는가? Listen to the professor because 아, 그 다음에 또 뭐 들을 수 없다는 거네. 그죠? Listen to professor. 교수님 설명을 이제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내용 챙겨질 수 있겠고. 자, 다음에 Because of the noise. Oh, I see what you're saying. I guess Carol never thought about that. But what about the parties at the end of the year? 자, what about the parties at the end of the year? So what about? What about?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건 뭐다? 취임돼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 Won't they make classes more fun? 이거 뭐 파티하는 거 재밌지 않을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 That's the other thing. Honestly, I don't think it's appropriate to have parties on the last day of class. 이렇게 첫 번째 문제니까 이제 메인 위준으로 뭐라고 적을까? 이유 두 번째는? 클래스 파티. 예, 클래스 파티가 뭐하다? X appropriate 하면 되겠죠? APPRO 못 적겠어. APPROPPRIAT 이 치매 현상이 심해지니까 이제 스펠링도 못 적겠다. appropriate. 선생이 치매라고 학생들 지금 치매끼를 보이는가? 이건 어려운 건 사실은 치매랑 상관없이 다들 몰라요 막 이런 거.
적어봐요, 얼른. appropriate. 네. 자, 적절하지 않다. 계속. How come it's not appropriate? How come it's not appropriate? 뭐, 왜? 왜 적절하지 않은데? It's not appropriate because we're supposed to review for the final exam on the... Okay. 일단 review for the final exam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로 review for exam 그거 채워주면 되겠죠? 네. 네, 적어주시고 review for exam. 자, 다음에 That day. I mean, professors usually talk about the final exam and answer students' questions on the last day. Okay.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교수님이 뭐 한대요? 마지막 날에 질문 받고 설명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결론적으로 토크 exam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한다. 그리고 또 뭘 한다? You know, we really won't be ready for the final if we just have a party.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파티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널 준비 이제 충분하게 못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토크 exam 하고 뭐 하면 될까? 뭐 answer quiz, 뭐 퀴즈에 대해서 뭐 대답해 준다고 이렇게 answer a ques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answer question. 네, 그래서 뭐다 시험에 준비가 안 될 수 있다. X ready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노트 테이킹 그 106페이지 채워보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You might be right. Question. 문제. The man expresses his opinion regarding the student's letter to 자, 언더라인 치세요. Regarding the student's letter. 117페이지에 Regarding the student's letter 해놓고서 빨간 펜으로 부연해서 적으세요. 학교 정책이 아님.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힌트를 줍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힌트를 줘요. 학교 정책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표현한다 그의 아이디어를 뭐에 대해서 학생의 편지에 대해서 뭐에 대한 대학교에 대한 The university. State his opinion and explain the reasons he gives for having that opinion. Okay. 자, 그러면은 그러면 리스폰스 한번 먼저 들어보죠. 어떻게 말하면 깔끔할까? Response. The man is against the student who wrote the letter, and he gives two reasons. First, he says that the eating sounds will be really noisy. Then students won't be able to concentrate, and they won't be able to listen to the professor. Second, he thinks that parties are not appropriate on the last day of class. This is because students must review for the final exam on that day. The professor talks about the exam and answers students' questions. So, he thinks that students won't be ready without the review session. This is why the man is against the student's letter. Okay, 챙겨주세요. 자, 얘를, 이거 지금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들으면서 일단 빈칸 채우고, 이러한 스타일로 이제 말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비슷하게 흉내 한번 내봅시다. Response. 그거 템플릿에는 유니버시티 공지하는 거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야! 이거는 왜 없어요? 야! 지금 반가운 게 뭐예요?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잖아.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보면 1번에 뭐라고?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에 The man, woman is against the student who wrote the letter 라고 돼 있잖아! 근데 그 나! 1번에 1번이 아, 불나간다 진짜 그게 1번이 그게 1, 2, 3번 중에 고르는 거야 아, 이거 차로차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너무 길다게 고른 거예요? 2번도 브릿지 그럼 둘 중에 하나 당근이지 아! 아 2번이요 아, 이번은 하나로 쭉 가도 돼.
2번은 다 말하는 거고, 1번은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방금 한 게, 아까 설명드렸지만, 1번에 2번이었잖아.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 그래서, the man is against the student who wrote the letter. 해놓고서 2번에 넘어가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가 다 써도 되는데, 2번, 3번을 정해놨죠? And he gives two reasons 하는 게 보다 더 비슷하지. 그, 보다 더 이제, natural 하죠. 그러면 1, 2번 끝나는 거야. 정책에 대한 공지에 뭐 넣는 거야? 아니면 그냥? 리딩 내용을 말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바로 N, she gives two reasons. 그렇지. 근데 그럼 이게 왜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스타일이 지금 여러 가지일 거라지. 스타일이 세 개잖아. 그러니까 1번은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말해야 되는 거래. 왜 있겠느냐? 2번에 그 2, 3번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하고 가로 슬래시하고 이거 뭐? 저거는 아무것도 안 넣는 거 같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공지 같은 걸 뭐 따로 제가 요약해서 넣을 필요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거 한 문장을 말하면 이거예요. The man is against the student who wrote the letter and he gives two reasons.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 자, 다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2번은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라고 설명하고 있죠? 네. 3번은 선택사항 공지라고 설명하고 있지? 2, 3번도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랑 선택사항 공지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 자리에 정책에 대한 의견 공지를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Understood? 네. Clear? 네. Okay. 자, 그러면, 들어보겠나이다. The man is a response. The man is against the student who wrote the letter, and he gives two reasons. 1번. First, he says that the eating sounds will be really noisy. Then students won't be able to concentrate, and they won't be able to listen to the professor. Second, he thinks that parties are not appropriate on the last day of class. This is because students must review for the final exam on that day. The professor talks about the exam and answers students' questions. So, he thinks that students won't be ready without the review session. This is why the man is against the student's letter. 이렇게. 됐어요? 네. 자, 한번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한번 해봅시다. 이건 뭐 preparation time 없이 바로 1분 드려볼 테니 말해보세요. 이거대로요? 아니, 아니. 요, 일단은 템플릿이 먼저야. Ready? Ready? 잠깐만. 옆에 116페이지 노트 테이킹 한거 참고하면 돼요. 그거 보고 말하면 돼. 116페이지 노트 테이킹 보면은 내용을 다 보는 거니까 이제 그거 보고도 하면 됩니다. Ready? 네. 가요. 다시, 네. 시작. The man is against the student who wrote the letter. And he gives two reasons. First, eating snacks at classroom is really noisy because it bothers other students. And they can listen to the professor. Second, class at the end of the year is not appropriate. For example, to explain, they have to review for the final exam, and professor talk about the exam and ask, take questions from students. So he thinks that students should not eat snacks during classroom. 여기 X 레디라고 좀 나와있으니까, 뭐. 아, 그리고 마지막에. So, for these reasons. So, for these reasons. The man disagrees. Oh, and the man agrees with the university's decision. 하면 되겠죠?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한번 챙겨 보았습니다.